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김정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안 들어보셨겠지만 빅데이터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우리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얼마만큼 기회와 도전의 숙제를 안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디너 4.0을 쭉 준비하면서 1월 4일이 연초고 학생들도 방학이라 집에 가 있고 해서 제일 청중이 없는 날짜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 학생들 5명만 앉아 있으면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약간 평소답지 않게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평소 때 하는 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하듯이 제가 평소 때 강의는 약간 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처럼 하더라도 조금 어여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중요한 빅데이터가 우리 메모리한테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반도체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초지능, 초연결,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표현할 수 있고 초연결, Hyper-Connected Society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과 객체, 사물이 다 연결되고 그 연결된 상태에서 초지능을 발휘한다.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4차 산업의 혁명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핵심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상 제가 여러 상은 받아봤는데 강의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와이프가 당신은 교수로서 좀 자격이 부족하고 약간 장사꾼 같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뭐 프로젝트만 하고 뭐 그런지 말고 꼭 말하는 것도 꼭 그렇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래서 이제 좋은 강의는 쉽고 또 사례를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잘 하는데 인체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몸에 영양분과 산소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돌아다녀야 우리가 움직이죠. 뇌에 산소도 공급하고 이 영양분을 온몸에 펌프질해서 돌리는 동력기관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양분을 받아서 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를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 손끝에 뭐 센서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촉각, 지각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에 해당하고 우리의 뇌의 명령을 받아서 뛰어다니거나 점프하거나 액션을 하게 되죠. 그게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이나 로봇이나 뭐 3D 프린팅 제조혁명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피가 중요합니다. 산소가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때 숨이 막히거나 우리 지난번 화재 사고 일어났을 때 가스를 잘못 마시면 산소가 몸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명과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4차 산업에 살아있느냐 죽느냐 그러면 여러분 피를 생각하시고 산소를 생각하시고
그러시죠.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피를 뽑았습니다. 그럼 요만큼만 뽑고도 뭐 혈당이 어떻고 고지혈증이 어떻고 뭐 웬만한 건다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나 죽어있나 할때 심장이 뛰나 서 있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가슴에 대고 심장이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그죠? 그만큼 클라우드 컴퓨팅, 이건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 거기 소프트웨어도 있고 통신 네트워크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온몸에 돌리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3요소를 뭐라고 보냐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IoT도 얘기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일정 부분 부수적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발표를 작년쯤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의아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호흡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장을 이렇게 막 누릅니다. 그때 제가 옛날에는 그 누르는 동작이 심장에 어떤 자극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심장을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듯이 가슴을 눌러줘서 피가 뇌로 가게 해서 일단 산소 공급을 함으로써 일단 좀그 견디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머전시카 뭐라 그러죠. 그 구급차가 오거나 병원에 가서 기계로 산소를 공급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3요소에 의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다.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익숙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치는 않지만,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결국 이 분야를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여기를 선점하지 않으면 3차 산업에서 우리가 도태될 것이다. 그게 제가 여러 번, 요번 강의를 통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그렇습니다. 요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최근에,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뇌의 동작을 우리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건데, 특히 인공지능이 최근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알파고에도 적용된 건데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뉴런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있고 그걸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는데 그거를 층으로 만드는데 이 층수가 많아질수록 딥하다고 해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데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이걸 연결하는데 요 연결할 때 가중치를 1로 두느냐 2로 두느냐 많은 변수가 있게 되고 요런 변수들이 모여서 여기서 10을 넘으면 다음으로 넘겨준다. 그래서 어떤 임계함수 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달해 가는데 트레이닝, 이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한게 아니라 이게 이러한 뇌를 우리가 인간이 묘사를 하는데 더 이상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며놓고 학습을 통해서 이 안에 많은 변수들을 그냥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때로는 무식한 게더 유식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더 과감할 수 있고 이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진을 한장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레이어에서는 얼굴 윤곽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서 눈, 코, 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 서양 사람이냐, 동양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가면서 수백 레이어를 거치면 여기서 아, 이 사람이 김정호다.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이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다시 얘기하면, 뇌라는 거를 그동안에는 열심히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수식적으로 표현하려고 해서 인간을 닮은 컴퓨터를 만들고 오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딥러닝은 여기 블랙박스를 두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있는데 사진을 넣으면 이게 누군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진 갖고 이 블랙박스 안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딥러닝 인고리즘이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아까 그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많은 레이어가 있고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그 연결선이 있고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변수들을 채워나가는데 웬만한 알고리즘은 그 변수의 개수가 억개 조 단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가능하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느끼진 못하겠지만 최근에 GPU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반도체 메모리의 성능이 좋아져서 값싸져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우리가 점점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데이터를 많이 긁어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빅데이터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빅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습시키고 나면 알파고 바둑을 이 세대보다 더 잘 둘 수도 있고 우리보다 사물을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고양이와 호랑이를 잘 구분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표현 못했는데 이제는 고양이와 호랑이도 구분하고 쌍둥이도 구분하고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또는 같은 사람이 화장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진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확보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특히 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졌는데 그 중에 옛날에는 CPU라고 해서 프로세서의 성능이 더 중요했는데 요즘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PU고 메모리인데 사실상 메모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게 제가 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가 수익이 많이 나고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변에 주식 사라고 그랬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 말 안 들었어요. 뻔히 얘기했는데도. 근데 저희 와이프는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는 자동차 분야하고도 또 일하는데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를 사라고 하는데 안 들었어요. 뒤늦게 그게 막 오르는 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제 말을 들어서 와이프가 주식 남겨서 우리 딸 차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반도체 중에 메모리의 성능이 얘를 좌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 메시지는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많은 신산업이 생기고 하지만 우리 한국적 산업에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일단 대박난 거는 메모리 산업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진짜 이렇게 무섭냐? 저는 어떤 분이 싱귤래리티 뭐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4차 산업혁명이 사기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내에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10년 내에 제 말이 맞으면 꼭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특정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간다. 저는 테슬라,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앨런 머스크? 저하고, 네, 저하고 과가 비슷해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이유가 반도체에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반도체를 전공하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도 제가 8시에 출근해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기술적인 얘기가 많지만 결국은 메모리가 들어가서 지금 컴퓨터가 동작 잘 안 한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메모리. 근데 어쨌거나 인공지능이 무서운 이유는 무한한 메모리가 갖고 있고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컴퓨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고 보냐면, 그래,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감정도 없다, 도덕도 없다, 윤리도 없다 그래요. 저는 감정, 도덕, 윤리도 다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배웠거나 아니면 인류가 태어나서 수억 년 동안 DNA에 학습된 효과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거 보면 결국은 그게 제 머릿속에 DNA로 학습이 돼 있어서 건강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건강하다는 거는 뭐 아기도 잘 키울 수 있고 낳을 수도 있고 뭐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저는 교회를 안다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한테 학습된 거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너 잘한다, 뭐 한다, 많은 과정이 또 엄마와 자녀 간의 인터랙션,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습되는 거다. 근데 인간보다 왜 인공지능이 훨씬 더 강력하냐. 우리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지혜를 갖는데 40년, 5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워낙 컴퓨터 성능이 빨라서 몇 분 내에 다 배워버려요. 근데 그 학습도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알파고가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바둑 두잖아요. 그 학습 능력이 너무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계산 하나 2 더하기 2, 4 하는데 뭐 1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얘네들은 아 뭐 억분의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속도 게임에서, 양과 속도 게임에서 안 된다.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싱귤래리티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걷는 모습, 감정, 눈동자 뭐 이런 걸 다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심각해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부총장님하고 디너 4.0 해서 이거 좀 토론의 자랑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지만 시간 이야기, 이거 평소 때 강의 스타일로 가는데 노래도 불러도 됩니까? 시간이 이야기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이런 노래 모르죠? 우리 이상민 의원님 아신 노래 아닌가요? 시간 이야기. 왜냐면 남녀가 사이다가 헤어지고 뭐 갈등이 생기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게 또 인간의 장점이긴 한데 얘네들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SNS에 올린 어떤 글이 있다, 문자가 있다, 여러분 죽어도 100년, 1000년 동안 누군가는 갖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가 세계의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한테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자기도 하고 쉬지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노조도 없어요. 그러니 뭐 이게 기회에 대한 위협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가치로 보면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를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주고 노동을 절약해주고 자원을 절약해주고 자원을 절약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균등하게 배분돼 있으면 나도 시간 절약하고 쟤도 시간 절약하고 노동 절약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이게 일부가 독점하는 시대가 됐다. 구글과 아마존이 모든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약 안 되고 걔네들이 절약하면 뭐겠어요? 계층 간의 불평등, 전 세계의 권력 구조가 더 심화된다. 그동안에 이 전 세계 권력 구조의 변화는 자원이냐, 뭐 옛날에는 노예의 전쟁이었고요. 한참 동안은 뭐 자원의 전쟁, 석유의 전쟁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또 내부로 들어오면 기업과 개인 각각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하면서 제 생각에 빠져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이들은 얘네들하고 우리는 놀기만 하고 삶의 질이 향상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자유를 주면 좋은데 저는 IT 기술이 인간한테 자유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요즘에 영화가 유명한 게 1987?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제 생각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대학 가서야 그런 일이 있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실시간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민주주의와 권리가 가져졌는데 역설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오히려 우리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원과 자본이 어느 특정 국가에 있고 나머지가 식민지가 되면 노예 상태가 된다면 이제는 너무 심각한가요?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이 찬물을 끼워주면 안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 강의 스타일이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사람 머리는 메모리가 항상 지워지기 때문에 한 세 번 정도는 들어야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지워지려면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자.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뭐 자원과 에너지와 세금을 절약하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거고 뭐 그게 주식 거래일 수 있고 부동산 거래일 수도 있고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터넷 전자상거래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다음 달 며칠에 뭘 구매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 놓으면 가장 빨리 서비스 할 수 있고 재고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재고 비용이 엄청난, 제가 하이닉스 분들하고 삼성 분들하고 다 얘기해 보면 하이닉스가 아직 모자라는 게 재고 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재고가 나오면 뭐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요. 금융 비용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이 경쟁력의 혁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기존 산업과 연결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보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의 그림입니다. 자, 작년에 2017년에 전 세계 주식 총액 기준으로 다섯 개 업체입니다. 애플, 알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제가 10년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뭐 GE 에너지 회사나 군수 업체 이런 회사였어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입니다. 애플은 우리 스마트폰 쓰면 데이터 긁어가고요. 구글은 마찬가지 안드로이드 폰 쓰면 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긁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 PC 쓰면 그러고, 전자상가로에 하면 아마존이고, 전 페이스북 안 쓰니까 모르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긁어가가지고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를 예측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주가, 이게 주가총액이 높다는 건 앞으로 여기가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네이버, 삼성, 현대자동차 전혀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준비 안 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시계를 돌려서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탑10 기업 보면요.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섯 개 회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긁어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두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처리해서 미리 시장 예측하고 미리 환율 예측하고 미리 주식 예측하고 미리 주가 예측하고 뭐 이제 환율 예측하면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뭐 저 사람이 당장 뭐 한 줄 알면.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는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뭘까? 조건을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를 긁어먹을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구글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글이 친절하게 뭐 소프트웨어 개발해갖고 삼성하고 만들어주잖아요. 그 목적은
거기에 우리가 뭐 광고비 수입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긁어가는 장치로 우리한테 하나씩 선물해주고, 만들기는 귀찮으니까 삼성 보고 만들라고 그러고, 삼성이 좀 너무 크니까 화웨이 보고 만들라고 그러고, 이런 게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즘 그럼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하는 이유는 뭐냐? 아, 데이터 긁어내는 장치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왔는데 다음 뭐지 하다가 아, 자동차로 가보자 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은 그냥 서비스로 그냥 미끼 상품으로 여러분들 쓰게 약간 어딕트 된 게 뭐죠? 약간 마약처럼 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 진짜는 데이터를 긁어가자.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뭐 하고 있고,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텔레비전 한번 보더니 장사꾼이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그래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 같아서. 두 번.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돼. 데이터를 긁어내는 장치.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요즘 뭐 뜬다 이러면 재생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밤새 물건 배달하다 보면 거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 누가 밤에 뭐 먹는지 알고, 그 다음 보면 몇십 년 후에 누가 콜레스테롤이 얼마 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치킨 먹는지 피자 먹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해 두는 데는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속에 데이터 센터. 여기 메모리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다음에 수익 모델. 보험료를 줄여가지고 보험을 비로 벌 거냐, 마케팅 비용을 벌 거냐, 자동차면 뭐 기름값을 줄일 거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구글 자동차가 이 빅데이터 만든 다음에 누가 언제 사고 칠지 알 거 아니에요. 예측.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차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혹시 구글이 보험회사 차리면 저한테 꼭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왜 보험을 차리려고 그러냐? 자본시장에 들어가려는 거죠. 미국도 동부의 월스트리트에서 돈 움직이고, 서부 캘리포니아는 거기서 밀려난 애들이 쫓겨나와서 그 일종의 야당이 된 거죠. 민주당 돼서 영화 산업하고. 그래서 영화 산업 하는 사람들이 꼭 좌파들이 많고 뭐 다 그런. 그리고 저 동부에서 몸 끼는 애들이 스탠포드 와갖고 장사해서 돈 벌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쯤 되나요? 저 예. 네. 그런데 결국 자본시장에 들어가는 길목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하여튼 주가, 뭐 환율, 보험 이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서 만약에 사고율을 줄여갖고 딴 회사보다 보험료를 깎아줘봐요. 보험 저거 엄청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숨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학생이 만든, 박기영 학생이 만든 자료인데, 아마존이 미국 빅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구글이 5%, IBM이 8%, 마이크로소프트 10%. 아까 그 주가총액 5위하고 딱 또 여기가 맞아 떨어져요. 그럼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보니까 아직 삼성 현대자동차가 안 하더라고. 네이버도 하여튼 시장 규모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마존의 주가가 오르죠. 데이터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쁘고 자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백화점 안 가고 다 인터넷 주문하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이 작년에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대전에 혼자 있는데 밤에 잠 안 오고 돌리다 보면 전혀 안 보던 요즘 홈쇼핑 채널을 자꾸 보게 돼 있는. 하여튼 인터넷으로 주문한 우리 학생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미래에 기업이든 어떤 뭐 국가기관이든 나라든 뭐 세계를 그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긁어내는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웹브라우저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6년도 제가 인터넷 처음 구경할 때는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그만둬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어가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 갖고 주가가 오르는 거.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 하니까 유튜브가 안 들어가지더라고. 그래서 크롬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주가가 오르는 거죠. 크롬을 자꾸 쓰니까 크롬 구글이 자꾸 제 데이터를 갖고 가고, 유튜브 뭐 하나 음악 들으나 뭐 하나 딱 치면 제가 전에 치는 거 다 아나 봐. 알아서 쫙 리스트가 나와죠. 구글은 모든 걸 알고 있나 봐요. 이게 다 인터넷 웹 브라우저가 일종의
그런 장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드웨어로 보면 그게 이제 구글 인터넷폰이었고 이게 테슬라 전기 자동차 구조인데요. 엔진이 필요 없어요. 탱크가 필요 없어요. 아, 내부 사진으로 보면 배터리하고 모터하고 인버터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테슬라 자동차는 뒤에도 트렁크가 있고 앞에도 트렁크가 있어요.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빅데이터 발생 장치로서 제가 하루에 생활하는 거 보면 대전에 사니까 출퇴근할 때 자동차에서 10분씩밖에 안 있지만 서울에 있으면 1시간씩 쓸 거 아니에요. 1시간씩 있는 동안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어느 위치를 간다든가 어느 게스테이션에 간다든가 의자에다가 센서를 붙여봐요. 그러면 내 혈압 상태, 건강 상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 다 누군가 모으면, 그래서 제가 보면 미래의 사업의 규모는, 제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8시간 갖고 있으면 요거는 2시간이면 8대 2 정도의 시장 규모가 아니냐. 근데 요게 좀 비용이 더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나하고 지내는 시간이 데이터 생산량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글이 무인 자동차 하는 거는 뭔가 자동차 산업에 뭐 혁신을 일으키겠다?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자기네한테 종속되게 하는 거죠. 운전 안 배워도 되니까. 이때 이런 시대가 되면 아무도 운전 안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 차 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이렇게 하면서 영화 보는데 또 하나가 얘가 인공지능 기능도 있고 음성인식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게 그런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입생 석사생이 들어오면 제가 보니 6개월 정도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단어가 서로 아직 개념이 안 잡혀요. 6개월쯤 되면 이제 말이 되고요.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면 제 말하는 말이 제 머리에 팍팍 꽂혀요. 그러니까 말귀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딩을 쓰는 것만 보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장에 들어가잖아요. 학생이 1시간 발표하면 그 분야 제가 다 완전히 알 수 없잖아요. 눈빛하고 말 표정하고 말 워딩만 쓰는 거 보면 아, 쟤는 어느 수준에 왔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귀라는 거, 표정을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운전하는데 엑셀 밟고 핸들 돌리고 뭐 깜빡이 켜는 것보다 내 마음 알아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아마 음성인식 쪽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영상 인식이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근데 이거 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믿기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 크롬을 쓰는 것처럼 이런 걸 함으로써 데이터를 긁어가겠다라는 게 네이버도 최근에 알게 돼. 네이버가 옛날에 얘기해 보면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네이버도 자동차 하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사람들 얘기해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 어떻게 코스트 다운할까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여기까지는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애플이 자기네 서비스는 따로 하고 만드는 건 중국의 팍스콘에서 만들잖아요. 팍스콘에서 만든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 사건도 많이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층 하부 구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핸드폰 새로 사면 요즘은 그 공짜로 주나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현우가 뭐라 그러지? 공짜로 주는 공짜폰이라 그러나요? 하도 공짜로 주고 월별로 돈 내잖아요. 자동차도 그냥 달라면 대리점에서 그냥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프트웨어를 뭐를 어플을 까냐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 하드웨어 값은 똥값이 돼. 아이고 방송용 영화 아닌데. 자동차 값은 똥값이고 거기다 소프트웨어 어플을 어디까지 인공지능이냐 뭐 음성인식 넣으면 자동차 값이 올라가고 그것도 그냥 줘요. 그리고 매달 네트워크나 데이터 사용료 갖고 아마 갈 거다.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의 그게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될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가 이런 상품으로 될 거다. 현대자동차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하청업체로밖에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전기자동차가 되면 굉장히 그 매니팩처링의 그 장벽이 낮아질 것 같아요. 뭐 LG도 만들 수도 있고 삼성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값싼 거 갖다 쓰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입하게 만들려면 이런 상품에 가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존에서 뭐 스피커 집마다 둔다고 알렉사 하잖아요. 그리고 뭐 KTX 따라 하잖아요. 뭐 스피커 모자라서 그거 하겠어요? 이런 스피커가 얼마나 음향이 좋겠어요? 제가 한때 DVD 홈시어터 만들어갖고 엄청 좀 빠져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나눈 대로 한 1,000만 원 들여서 진짜 재밌게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온 손님이 그거 보더니 아 좋다 이랬더니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래. 갔더니 오디오가 1억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앉아서 들으래. 그러면 침소리가 들린다고. 아 그리고 케이블 하나가 그러니까 잡음이 없애려면 우리 60Hz로 들었는데 잡음이 많으니까 이 필터링 하려고 파워 서플라이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케이블 하나가 뭐 몇백만 원. 아 그래서 이제 DVD 안 틀기로 했는데 아마존 뭐 옆에 부엌 옆에 있는 게 여러분 뭐 얼마나 친절해서 이거 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인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야. 데이터를 긁어내는 장치. 주부들이 하루에 1시간 있는다고 보면 거기다 놓고 음악 들려주고 말 시키고 이랬고 친절하게 해서 뭐 대화를 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긁어내기 위해서 하나 만든 미끼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이 뭐 스피커에 얼마나 관심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사람 옆에 가까이 둬서 사람과 이렇게 상호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를 긁어내서 얘가 다음에 뭐 할지를 알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음성인식 기능 넣어서 주문도 하고 오늘 요리는 이렇게 하세요. 뭐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알렉사 스피커가 이 요리 하라고 하면 그날 밀가루냐 스파게티 재료가 값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미리 주식 투자해두면 저 토마토 농장 짓고 아 이거 무궁무진해요. 아마존이 뭐 스피커 팔아갖고 돈 아니에요. 아, 너무 오버 부총리님 오버하시나? 아 이제 컴다운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 자, 그런데 이 관상이라는 게 뭐냐? 보름은 결국 사람의 그 데이터에 의한 경험이 아니겠나. 뭐 인상을 찌푸린다. 와이프가 인상 좀 그만 찌푸리라고 그러고, 뭐 건강하다, 예쁘다, 뭐 어떤 인상이 이게 다 빅데이터에서 오는 거다. 남녀가 만나서 첫 인상? 다 경험이죠. 첫사랑을 했으면 길 가다가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약간 걸음이 멈춰지고, 끌리는 사람 보면은 가족하고 친하거나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다 이게 경험이야. 경험과 기록. 그래서 자 누군가 구글 같은 회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으면 나는 신의 영역에 접근한다. 저는 한데 한 표 보내고요. 모든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신의 영역으로 간다 그러고 근데 이제 옛날에 신전이 있었다면 이제 빅데이터 센터가 신전이 되는 거고 신전에 가서 절하, 교회나 절에 가지 마시고 빅데이터 센터 동네에 있으면 거기 가서 절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대전시장님 빅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저는 신세계 백화점 오라고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지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지나다니는데 막 공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기 신세계 들어온 시장님 죄송합니다.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제가 이제 와이프가 뭐 서초동에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진짜 번쩍번쩍해요. 돈을 많이 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일 좋은 땅에 데이터 센터 짓고 헌금 내는 대신에 우리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나. USB 담아갖고 넣으면은 이제 헌금이 되고. 근데 이제 얘를 왜 강가에 지어야 되냐면 너무 전기를 많이 써요. 빅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메모리 전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쿨링 워터, 냉각수를 돌려야 되잖아. 그래갖고 4차 산업혁명이 또 궁극적으로는 오늘 강의나 아니면 언제 하겠어. 에너지 문제에 또 봉착을 해요. 아,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도 걱정이고 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도 미국 엔지니어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에너지 문제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계산해 봤냐 이러더라고. 너무 당연해서 안 해봤다. 그 논문이 안 돼서 너무나 오비어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은 그래서 어느 책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데이터교가 나온다고. 예. 근데 데이터교 있고 인공지능 서버로 돌리면 미래가 다 예측이 되는데요. 뭐 그럼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아리에 점집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거기 가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갈까요? 뭐 이런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 가서 예. 그래서 대전을 데이터 센터의 도시로 한번 근데 이제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그럼 서해안에서 화력 발전소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메모리에 하느냐. 그런데 요즘 제가 말하는 게 빅데이터는 나의 운명, 영화 제목과 같잖아요. 이 대동여지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대동여지도보다 가수 김정호가 유명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꼭 반을 올라가면 김정호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무슨 노래 부르냐면 퍼들립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부승님 아시는 노래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다시 대동여지도를 보는데 이게 뭐냐면 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때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기록을 해서 목판으로 했는데 요즘은 앉아서도 다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목판으로 해서 찍어내서 여러 부를 만들잖아요. 요즘은 메모리가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빅데이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1800년도에 철종 7년에 김정호가 만든 지도인데 꽤 정확하죠. 일본 사람들이 이 시점에 30년간 사람을 고용해서 서양식 방법으로 측량 지도를 만들 때 따로. 훨씬 더 정밀하게 그걸 이용해서 청일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일 전쟁 아시나요? 동학혁명을 제압하고 중국 청나라 군대하고 뭐 평양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결국 중국을 몰아내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거 아니에요? 또이 지도를 가지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를 건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중일 전쟁에서 난징까지 간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하고 독일, 유럽에서 2차 대전 할때 틈을 타서.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는 뭐냐? 빅데이터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 너무 좀 과도하다는 표현이시지만, 보세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도 정규직 되기 어렵고요. 한 시간에 만원 받기도 어렵고, 젊은 학생들 대학 졸업해도 직장 잡기 어렵고, 직장 잡아도 결혼하려면, 아파트 마련하려면, 억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저축하려면 10년, 20년 해야 돼. 강남에 들어가려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평생 모아요. 이게 거기다 그런 게또막 하니까 고령화 문제하고 맞물려서 결혼들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만호 학생이 신부하고 왔는데 밥 사줬잖아요. 전 박수. 너무 예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로컬리 해결해서 안 돼.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계층 구조에서 딱 우리가 어디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미분방정식 풀어봐야 나오는 해는 사인 코사인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부총장님? 예. 2차 미분방정식이면 사인 코사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바운더리를 깰수 있다. 제가 하여튼 작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곳곳에 해갖고 약간 책임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상징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아, 우리가 해야 된다. 대전시도 해야 된다. 우리 국회도 해야 된다. 우리 부총장님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시대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기동력을 가져서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무역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가진, 이게 영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 3차 산업혁명 때는 인터넷이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1 했습니다. 파트 5까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 센터를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구글도 가져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져야 되고 저기도 뭐 아마존도.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메모리 이병철 회장이 이런 시대가 올지 차마 몰랐을 텐데 그때는 이 메모리가 개발하려면 상당히 하드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귀찮은 거야. 아, 자기는 소프트웨어하고 CPU만 하겠다고 일본한테 메모리를 줬어요. 이건 꼭 편집하세요. 이건 국가적인 비밀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막 70년대에 막 메모리 가격 올리니까 경쟁자로 우리 삼성한테 준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든 했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시대 바뀌고 해서 메모리가 중심인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냐? 우리 데이터 생산이 하루 종일하고 생산 장치는 스마트폰, 자동차, 침대, 소파, TV, 책 뿐만 나 혼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만들고 지구 안에 모든 인간 10억, 20억이 만들어내는 거. 그 엄청나고요.
매 순간 데이터도요, 이미지, 음성, 검색, 텍스트, SNS, 숨쉬기, 심장뛰기, 생각하기, 꿈꾸기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기다가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없어지질 않아. 인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총장님 메모리에 투자해도 좋다라는 거죠. 계속 이 숫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면 핸드폰은 12시간, 노트북은 6시간, 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시간. 제가 집에 7시쯤 퇴근하면 4시간을 소파에 앉아서 졸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요게 4시간인데 여기다가 뭐 센서다. 그다음에 6시간. 보니까 여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뭐 카피가 있잖아요. 앞으로 침대는 데이터다. 따라하시죠. 침대는 데이터다. 데이터다. 뭐만 기억하셔도 뭐냐. 그래서 제가 이 뭐죠? 시어스 침대나 이 회사하고 좀 연락을 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 센서 쫙 붙여 갖고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하여튼 지내는 시간에 비례해서 데이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 시티, 도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요즘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직 떨어져 있으니 하드웨어 계속 경쟁력을 갖자. 메모리는 잘 가고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인프라를 갖자. IBM은 어떤 전략을 하냐. 의료 데이터를 점령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IBM,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 확보 전쟁인데 시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전기요금, 에너지요금 공해. 많은 데이터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서울과 세종시, 세종시와 대전 고속도로를 전부 스마트 고속도로 해서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 만들자. 테스트베드 만들면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개발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전시에 갑천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거기에 우리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경주장 하나 만들자고. 제가 도룡동 신세계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고 갑천에 출퇴근하는 그 갑천길에 전기 자동차 경주 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운전사 없이 전 세계 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빅데이터가 빅한데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익숙치 않겠지만 여러분 킬로까지는 잘 아시잖아요. 10의 3승, 메가까지 알고 기가까지 이제 압니다. 10의 9승입니다. 10억이죠. 저희 연구실은 테라랩이라서 10의 12승입니다. 근데 곧 페타 엑사입니다. 엑사 위에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10의 21승. 우리 학생. 잘생긴 학생. 뭐죠? 제타입니다. 아, 제타. 맞습니다. 요 위에가 제타. 10의 21승 단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전자공학은 요즘 기가 레인지에 있는데 그거에 한 100만 배 되는 영역까지. 100만 배가 아니죠. 1000배. 100만 배, 10배, 12승, 뭐 하여튼 몇백억, 몇조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 예측인데요. 이것도 또 여러분들 맞으면 10년 후에 저 커피사 제가 10년 후면 딱 은퇴하고 2년 지나면 대전 시내에 왔다 갔다 해서 갑천변에서 걷고 있고 오갈 데 없으면 거기 어디 그 커피 맥도날드, 카이스트 맥도날드에서 커피 사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의 데이터 스토리지 양이 16.1제타바이트래요. 1년에 생산하는 양이. 근데 이 IDC라는 기간에 2025년에 163, 10배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100배까지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만큼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우리 그 입학처장님이 가르쳐줬는데요. 큰 숫자가 미국은 제타까지 10의 21승까지 있는데 동양에선 더 큰 숫자가 있대요. 구골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10의 100승이래요. 구골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사람이 누가 세운지 모르겠는데 구글이라는 단어가 중국말 구골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검색 엔진 만들고 구글이 시작할 때 이미 빅데이터 세상을 예측하고 10의 100승인 시대를 생각하고 구글을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력과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알파고 하면 살짝 발톱 드러내고 이러지만 얘네들은 빅데이터 세상을 그때부터 염두에 두고 사업을 디자인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고 모두 하고 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도전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산업이 패스트 팔로우 아닙니까? 남 하는 거 쫓아가는데 이런 정도의 상상력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다 바뀌어야 되는. 예. 지금은 너무 잘 찍는 거 아니에요? 점수 잘 받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나도 알고 중국 사람도 알고 인도 사람도 알아요. 그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사업을 하려면 데이터도 퀄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저희가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하겠다, 호텔닷컴을 하겠다, 뭔가 새로운 걸 한다 그러면 자, 어떤 데이터를 만들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게 제가 일곱 가지 조건인데 이런 장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회에 말씀. 인간이 솔직해지는 순간을 찾아내라. 뭐 이런 건데 일단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누가 했는지 알면은 데이터,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데이터는 가치가 또, 그 다음에 언제 했느냐. 언제 했느냐고 하면 서로 크로스 커넥션이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같은 시간에 누가 했느냐. 세 번째,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어떤 액션을 했느냐. 구매를 했느냐. 밥을 먹었느냐. 인터넷을 했느냐. 그 다음에 몇 번을 했느냐. 그 다음에 연관성 뭐냐.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났냐.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일어났냐. 같은 액션을 얼마나 몇 명이 했느냐. 같은 연관성, 서로 이거 2차원적으로 그래프를, 공학적인 표현인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점이 모이는 점이 있어요. 그런 연관성이 높은 점. 그 다음에 이거 기록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데이터 인테그리티라고 가짜가 아니어야 돼. 진실성 있는 데이터. 7번이 또 중요해. 이런 가치를 갖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건데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고속도로 한다면 센서들을 붙여서 어느 자동차가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하는지, 차종, 누가 하는지. 그게 이제 개인의 정보를 위해서는 지울 수도 있지만 진짜 원하는 때는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하고 언제 아침에 하는, 날씨가 어쨌는지, 대전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건지, 사고가 났는지, 가속을 했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를 많이 가질수록 이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정치적이라 제가 그런데 이분이 적자생존에서 뭐 문재인 뭐 많이 적었어.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냐. 하여튼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가 기록하는 건데 그 기록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 제가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왜 저 비서관이 열심히 적었을까요? 잊어버릴 대통령 지시사항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하려고. 왜냐면 깜빡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뇌가 기록할 수 없는 거를 벽화라든가 낙서라든가 이게 다 기록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벽화 때문에 우리가 천년 전에 고구려 역사도 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인간은 유한, 죽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유한한 메모리가 쭉 개발이 됐는데 요즘은 그 메모리가 이 반도체라는 거죠. 디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가 있는데 디램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아까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이제 할 텐데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고요. 낸드 플래시는 천천히지만 지워지지 않고 오래가는 그 메모리고 이게 두 우리나라 지금 장사를 해주는 거고 이 시장을 깨기 위해서 인텔에서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라고 또 새로 등장을 보니까 인텔이 너무 메모리에 의존하니까 새로운 메모리를 등장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기록장치 중에 빅데이터에 기록해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는 유한하니까 기록해야 되는데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 너무나 작잖아요. 휴대할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적고 값싸고 대량 생산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머리가 메모리 용량이 얼마냐고 보면 파워포인트 뭐 몇 개 파일 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기가바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값싸고 가볍고 배터리도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모리 장치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이제 D램입니다. 이 사진이 보면 요 D램인데요. D램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가장 제가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나올 수 있지만 D램을 깨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삼성이 계속 서바이브 하려면 D램을 계속 잘해라는 게 또 메시지인데, 왜냐? 여기에는 요 캐패시터라는 종의 전자 한 30개, 50개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해요. 아, 디지털 데이터가 1이냐 0이냐.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물탱크를 만들어두고 물이 원자가 몇 개 있느냐는 것처럼. 그리고 요거를 읽어내기 위한 트랜지스터 하나, 원 트랜지스터 원 캡이라서 가장 간단한 메모리 장치다. 이거를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양자 물리 물리 다 해도 이거를 깰 메모리 장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병철 회장이 너무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메모리에 전자가 한 50개 있으면 디지털 1이고 다 빠지면 0인데 가둬두면 가만히 있지 않고 빠져나가요. 그게 양자 현상이라고 하는데, 양자 현상은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원자 레벨로 가면 여기 전자가 여기 있는 건데 나와 있어요. 그걸 터널링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자꾸 튀어나와.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가 열이 받으면요, 이게 열, 전자가 열 받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바깥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오래 가둬두질 못해요. 그래서 점점 나노 스케일로 이렇게 가면, 원자 스케일로 자꾸 가면서 어려워지는 게 이 D램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 구조 자체는 당장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에 웨이퍼 두 개를 얻어왔습니다. 이게 낸드 웨이퍼인데 12인치 웨이퍼. 의원님 이렇게 꽂게 조심해서 잡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거고요. 여기 우리 좀 우리 의회장님 여기 4기가비 D램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아는 건데 웨이퍼 가격 이런 거 다 빼고 그 D램 우리 그 이상민 제가 의원님 이게 삼성 하이닉스에서 절대 안 주는 건데요. 거기 사장님이 제 친구라 갖고 딱 일주일만 빌려준 이거 중국에 가면요 저 감옥 가요. 그러니까 이따 꼭 주시고 가셔야 돼요. 아 진짜입니다. 고기에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요 조그마한 사격형 하나가 있어요. 보이시는가요? 고개 하나가 요 8기가 80억 개의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요. 25나노 공정. 웨이퍼 가격은 비공개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저 웨이퍼 하나가 꼭 자동차 한 대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런데 연간 360만 개를 만들어내서 요 D램만 하이닉스가 26조 원을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님 계신 그게 26조 원짜리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보신 게 낸드 플래시인데요. 그게 1280억 개, 14나노, 이게 약간 9조 원 정도를 버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삼성 것도 또 제가 얻어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치우치면 안 되니까요. 욕먹으니까 제가 양쪽 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박옥 부총장님 요거 두 손으로 받으시죠. 네, 두 손. 네. 그런데 여기 삼성 하이닉스의 중요한 엔지니어는 다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김기남 사장도 카이스트 출신이고 권우현 사장님 카이스트 출신, 하이닉스의 박성욱 부에서 중요한 엔지니어들은 다 이것도 두 개 선물로 두 개 이거 낸드 플래시 V낸드라고요. 이건 진짜 아직 중국이 못 따라오는 거. 이것 때문에 아직 몇 년 벌고 있는 거. 그래서 승리의 V자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비공개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8기가비트 DDR이라고 해서 이건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64단이라고 그러는데 하도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1층, 2층 쌓아서 64층까지 간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요즘은 내부적으로 100층이 넘어가 한 층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쌓아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 여러분 보시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418조 원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맞습니까? 내년도 우리나라. 근데 전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127조고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올해 아까 부총장님 말씀 100조 원의 정말 매출액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45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
4분기에만 삼성전자가 11조, 하이닉스가 4조 5천억의 이익을 남겼는데, 자, 요거 보십시오. 올해 우리나라가 메모리 수출만 100조 했는데 10년 후에 제가 몇 배 된다고 그랬죠? 이게 몇 조가 되죠? 만조가 뭐가 되나? 만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조면요. 자, 그럼 영역 이익이 45조가 4,500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다 끝나버려. 그럼 우리 놀고요. 아, 뭐, 의료보험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정년퇴임해도 다 해결되고, 이거 뭐, 정규직, 비정규직. 제가, 아, 국가, 나라 걱정 좀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뭐, 최저임금. 이거 4,500조 되면 이거 끝나요. 이걸 보고 중국, 미국 애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임팩트가 큰지 삼성전자 사장님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같이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데이터 얘기를 했더니 피곤하신가 봐. 반쯤 졸다가 눈을 반짝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데이터의 시대다 뭐 약간 몇 개 풀었어요. 교수 무시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좀 잘 나간다고 약간 학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을 반짝하면서 그 책 읽으셨어요. 뭐 히발인가 뭐 있어요. 유발히발인가. 자기도 읽었다는 거죠. 아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하이닉스 부회장님하고 식사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전 세계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탑 매니지먼트하고 식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힌트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상상력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의 14나노면은 이게 옹스트롬으로 치면 140옹스트롬인데요. 여러분들 옹스트롬이 원자 단위거든요. 원자 14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예술적인 경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키지 전류 어디 있을 텐데 전류가 질질생. 데이터가 메모리가 되려면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작게 만들으니까 양자적으로 튀어나가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을 받아서 이게 가장 큰 앞으로 기술적인 난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리키지를 줄일 것인가. 파워 소모를 줄이고 열을 빼고 그게 이제 기술. 제가 그 삼성전자 사장한테 그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싹 퍼내보는 게 교수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교수는 논문만 쓰고 SCI 점수만 따진 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줄줄 새는 걸 없애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배워요. 그런 데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 아까 신전 전체를 아까 강가에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쿨링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 액체 질소에 담자는 거예요.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293도가 여러분 용가리라고 아세요? 애들 과자인데 그거 해갖고 화상 입고 마이너스 293도짜리 액체에 담자는 거예요. 하도 데이터 저장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 연구를 하고 있대요. 미국의 슈퍼컴퓨터 무슨 센터에서 국방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데이터 센터 자체를 아예 개발이 어려우니까 액체 질소에 넣자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 공장 하나 짓는데 이게 아까 그 보여드린 그런 요거 공장 하나 짓는데 이게 37조 든다는 뜻이고 너무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장 하나 지어도 전부 자동화돼서 고용 인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또 다른 이게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발전해갖고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인텔에 세미나 하러 갔다가 무어의 자리에 놀러 갔어요. 그 얘기 해주려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 70년대 당신 무어의 법칙해갖고 그동안 발전했는데 이젠 그건 끝난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하러 갔는데 자리에 없는 거예요. 뭐 하와이에 베케이션 갔대요. 그래갖고 사진만 찍었어요. 재미있으신가요? 계속해도 될까요? 이제 반쯤 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메모리 데이터 시대면서 메모리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자꾸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 데이터가 느리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 또 다른 게 이제 요소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서 미리세컨드 이상 되면은 짜증을 내요. 요즘은 제가 구글로 서치를 딱 누른 순간 튀어나와야지 몇 세컨드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있다. 앞에 물건을 봤다. 사람을 봤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면 미리세컨드 내에 밟아야죠. 그게 뭐 인공지능 돌려서 1분 후에 되면 충돌하고 말 거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돼요. 이 시간은 인간의 성격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놀라운 거는요. 미리세컨드가 되면 아까 메모리도 그렇지만 CPU 다 동작이 미리세컨드에 되는데 빛의 속도로 와도 미리세컨드면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밖에 안 가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가 미국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구글 치면 1미리세컨드에 올 수가 없어. 빛의 속도로 와도 안 돼.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노벨상 나타나서 그게 깨지지 않아. 그래서 얼마 전에 중력파로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쳐봤어요. 중력파는 속도로 어떤가. 그것도 빛의 속도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전 어떤 것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분산시킬 수밖에 없어. 나한테 가까운데. 그래서 구글이 우리나라에도 센터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 곳곳에 자꾸 데이터를 센터를 세우니까 메모리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대박 난 거죠. 자, 미리세컨드가 그렇습니다. 자, 미리세컨드가 우리 눈 깜빡하는 시간이고요. 빛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밖에 못 간다. 그런데요. 이런 시간 내에 그러면 자동차는 3cm밖에 못 간대요. 1미리세컨드. 비행기는 16cm밖에 못 간대요. 그런데요. 빛도 서울과 부산까지밖에 못 가는데 저게 미리세컨드 내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하려면 반도체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피코세컨드로 해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러면요. 1피코세컨드가 빛이 50마이크론밖에 못 가요. 30마이크론. 머리카락 두께밖에도 못 가요. 근데 내가 데이터가 저기 있고 내가 케이블로 연결했다. 데이터가 올 시간이 없어. 이게 공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이 조금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속도라는 게 데이터는 엄청 많아졌는데 그래갖고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뒀는데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트래픽 때문에.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게 제 전공입니다. 빛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스마트폰이 여기 있고 집이 여기 있고 PC가 이게 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나노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인데 그래갖고는 인공지능 처리해서 미리세컨드 내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파고가 게임할 때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가 컴퓨터 보드가 이만한 룸에 다 있어갖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런데 이 데이터 주고받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미리세컨드 내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주고받느냐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많은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중간에 바틀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는 빅데이터 시대지만 저희 공학적으로 보면 빅데이터의 속도 시대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 컨퍼런스 콜 내용도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것인가 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이 섭섭하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HDMI라고 혹시 부총장님 들어보셨나요? 텔레비전하고 TVD 플레이하는 거죠. USB는 노트북하고 주변 기기하고 시리얼 ATN은 데이터 저장 장치, PCI 익스프레스는 컴퓨터와 컴퓨터. 이것들이 다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들입니다. 그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귀찮다 이래서 USB하고 HDMI도 하나의 케이블로 줄이려고. 여러분 USB Type-C라는 거 기억나나요? 자꾸 데이터 속도가 높아져.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요거는 가전 파나소닉 삼성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고 요거는 애플하고 인텔인데 이것도 이제 벽이 무너지려고 막 서로 하고 있어. 근데 어쨌거나 이것 다 집에서 DVD 플레이하고 텔레비전 보는데 미리세컨드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몇 초 딜레이 되면 짜증나요. 그래서 옆집에서는 벌써 축구 꼬린 하고 환성 지르는데 우리 집은 늦게 오면 이것 다 빛의 속도의 시대. 네. 오늘 강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주무시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저희 실험실 학생들 측정 결과인데요. 다 빛의 속도로 데이터가 1이냐 0이냐를 보내는 그런 측정한 데이터 1001을 보내는 아까 HDMI라는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는 걸 이렇게 측정한 겁니다. 이게 다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몇 차선이죠? 한 4차선 되나요? 데이터를 더 많이 자동차를 보내려면 차선을 넓힐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 속도는 100km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선을 늘리는 걸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에 HDMI 케이블은 4개의 차선인데 요즘 GPU하고 메모리 사이는 차선을 1000개로 씁니다. 차선을 막 끊없이 늘려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뭐냐. 1층 버스 안 되니까 2층 버스, 3층 버스로 합니다. 그 전자회로적으로 이렇게 또 1층 버스, 2층 버스, 3층 버스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가 하는 게 반도체와 우리 이제 공학기술에서 이제 숙제로 가고 있고요. 특히 컴퓨터로 보면 이 프로세서에 메모리를 보내야 되는데 D램은 나노세컨드 레인지고 CPU 안에 캐시는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뭐 SSD라고 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이게 다 시간차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DRAM처럼 나노세컨드 내에 데이터를 주고 빠른 속도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용량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런 컴퓨터 구조도 있고 그 컴퓨터 구조에서 메모리가 갖는 계층이 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느냐로 요즘은 결정나고 있습니다. 왜냐? 데이터를 빨리 주고 받아야 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턴시가 뭐냐면 이제 기다린 내가 데이터를 딱 했을 때 돌아오는 시간인데 가장 빠른 게 SRAM 그다음에 D램. 하여튼 이것들을 계속 줄이려고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설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요. 제가 femtosecond까지 해 봤어요. 10에 마이너스 15승. 여러분 우리 데일리 라이프는 10에 마이너스 3승 미리세컨드인데 요즘 전자공학 반도체는요. 피코세컨드와 펨토세컨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데이터는 10에 21승까지 뭐 맨날 생각하고 시간은 10에 마이너스 15승.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인생의 레인지가 10에 마이너스 15승부터 20몇 승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 대학 입시 보면 의대가 1인데 걔네들이 사는 영역은 그 의사 되면 요만한 클리닉 방 안에서 10m 안에서 평생 살잖아요. 저는 10에 20몇 승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고 학생들이 이제 우리 랩 들어와서 한 1년 지나면 femtosecond가 attosecond가 어쩌고 몇 기가가 어떻고 테라고 대화가 돼요. 그 단어 제 기쁨입니다. 굉장히 넓어 좋아 보이시죠? 네. 시간 축으로는 이 영역까지 찰나의 순간까지 가고 데이터의 크기는 구글까지 간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들이 바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아까 조그마한 칩고 패턴에 보이는 게 10억 개 조단위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얘네들 동작이요. 나노세컨드 레인지에 가 있고 그 안에 작은 작은 소자의 동작은 피코세컨드 레인지로 가 있고 얘네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피코세컨드 레인지, 펨토세컨드 레인지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극단의 시간과 극단의 숫자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는 공학은 하지만 진짜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길어질 지금이 9시까지 끝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셨지만 반도체 웨이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2차원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얘네들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사진 작업을 해요. 빛을 쪼여서 그냥 프린트 하듯이 하니까 평면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 한 부분과 한 부분 반드시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길이를 갖는 순간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시간 지연이 있다는 거죠.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도체가 하나하나 생산을 이렇게 원판으로 하지만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혁신. 그래서 여러분 HDTV 보려면요. 다 계산하면 테라바이트 GPU와 메모리 사이에 테라바이트 10에 12승 바이트만큼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기존의 메모리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LPDDR이라고 그러고 서버는 DDR 시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안 되니까 GDDR 시리즈라고 그러니까 그래픽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소니에서 만드는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GDDR을 씁니다. 이것도 요즘 헉헉 돼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바이트까지는 이게 안 되잖아요. 100기가바이트 버. 그래서 HBM이라는 하이 밴드 메모리라는 게 등장했는데 제가 약간 자랑을 하면 10년 전부터 저희 실험실에서 이걸 주장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이 개발하고 각각이 엔비디아, AMD하고 해서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테라바이트 시대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또 100배 된다 이랬잖아요. 울트라 UHBM, 울트라 하이 뭐 자꾸 붙일 우리 학생들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졸업을 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울트라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울트라 테라 막 자꾸 붙이세요. 왜냐? 100배까지 빨라지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메모리가 2차원적인데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쌓고 구멍을 닦는 건데요. 그러면 요 웨이퍼의 반도체 요 하나의 길이가 30마이크로미터까지 되면 요게 머리카락보다 얇아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아래 위로 주고받자.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서 구멍을 뚫자.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TSV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자고 10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삼성에서 이거 비싸다. 메모리는 항상 쌓아야 된다고 주장. 제 말 안 들었어요. 아니다. 이젠 비싸진다. 요즘은 해요. 그래갖고 이건 하이닉스 건데 16층까지 쌓아요. 처음에는 이거 절대 수율 안 나온다. 웬걸요? 시장에서 이거 몇천만 원 주고 사가니까 요즘 미소 짓고 있어요. 하이닉스의 가장 대표적인 하이텍 상품이 이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빨리빨리. 그게 뭐냐?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게 폭스바겐 자동차의 주차장인데 3D로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공간이 모자라니까 위로 가자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런 구조를 하면 파워 소모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이 스루 실리콘 비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2D멘전을 하지 않고 3D멘전을 하게 간다는 거고요. 그런 구조물 갖고 저희가 해봤더니 디지털 데이터를 30GBps.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영역이에요. 제가 광주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광주는 광산업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광팔 일 없다고 제가 우리 과에도 광 연구하시는 분 왜냐면 전기가 빛의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 이게 광파이버 영역으로까지 왔습니다. 이제 버티컬리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낸드 플래시가 72층까지 나왔는데 내부적으로는 100층 이상까지도 나왔대요. 아마 내년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낸드 플래시 회사가 아마 요 근처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램도 이렇게 지금 HBM이라는 건데 제너레이션 1 하이닉스 건 사진인데 4층이었는데 지금 8층까지 지금 HBM3가 또 개발된다는 거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을 쭉 찍어봤더니 매 2년마다 2배씩 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이 데이터, 김수빈 학생이 만들어준 데이터하고 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같이 무어처럼 유명해지자. 너가 데이터 만들고 나도 킴이니까 서로. 그래서 킴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텔 사람 앞에서 발표했더니 표정이 묘해요. 첫째 표정은 건방지다. 지금 무슨 뭐 한국에서 온 놈이 무어를 저거 하느냐. 근데 말은 또 되거든. 그 법칙이 뭐예요? 그게 무어의 법칙을 경험의 법칙 점 찍어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찍었죠. 뭐 우리 학생하고 같이. 복잡해요. 그 사람들 표정이. 근데 10년 지나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생이 설계한 그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설계한 HBM이고 이게 학생이 6개월간 밤새서 설계한 거예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덕이 나왔는데 이 프로덕이 엔비디아의 GPU 모듈 이게 게임기에 들어가는 건데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더 많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설계한 그 HBM이 여기 있고 엔비디아 GPU고 삼성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굉장히 잘난 척 하거든요. 근데 좀 성격은 있는데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갖고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프로덕 엔비디아도 나오고 AMD에도 나왔는데 이런 게 다 저희가 말한 그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3D 구조를 감으로써 지금 테라바이트 퍼 세컨 요 시대를 살짝 넘었어요. 근데 여기 앞으로 100배까지 빨라지려면 또 다른 이걸 진짜 액체 질소에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 회사하고 아마존, 엔비디아는 사셔도 됩니다. 쫙 오르고 있는 요거가 저희가 기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의 구조를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파워를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4세대까지 생각을 해내면서 우리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진짜 복잡하지만 이게 콜럼버스 달걀 같아갖고 알고 나면 또 뻔해요. 그런데 먼저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먼저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디지털 인프라도 있고 제조 강국인데 소프트웨어가 약해요. 4차 산업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소프트웨어 전공이 44%, 우리나라는 10% 3D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우리가 미싱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 전략으로 한다면 소프트웨어 인력을 절대적으로 양성해. 대전에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거기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면 어떤가, 그 갑천은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기존 산업에는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소프트웨어 융합해서 경쟁력을 만들고, 벤처기업은 저는 제 독단적인 생각, 대부분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드웨어는요, 삼성전자 이 기술을 벤처기업이 몇 명에서 할 수가 없어. 몇십조 투자해서 삼성전자 하청업체밖에 될 수도 없어. 그것도 어려워요. 모델 바뀌면은. 그래서 인공지능 쪽, 빅데이터 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전 시내 창조혁신센터 많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그거와 기존 산업이 연결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걸 저보고 찍어보라고 그러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메모리. 요거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그래서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필요하느냐.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껍데기는 있는데요. 거기 또 많은 센서가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에 돈 버는 사람은 메모리 업체일 거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걸 갖고 데이터로 또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사회적인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인 문제로 오겠습니다. 파업이 없어져요. 로봇가 다 하고 인공지능이 다 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게 뭐 구글에 무슨 그 탐색 무슨 숫자를 찾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제일 올랐죠. 안철수가 중간에 꺾이고 홍준표가 여기까지.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면 그걸 줄 쓰고 민주주의가 또 우리 도전을 받을 거예요. 사회적 문제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너무 비용이. 로봇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말 통하죠. 내 말 다 이해하죠. 돈 안 들고 또 여기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뭘. 그러면은 뭐 결혼 안 하죠 뭐. 그래서 우리 인구가 주는데 인구가 소멸될까 봐 제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요. 인턴십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오늘 주가가 3.4% 내렸는데 해킹을 하면 CPU 내에 캐시 파일에 있는 이용자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PU도 다 해킹이 된다는 거죠. 그건 비밀이 없는, 이미 비밀이 없지만 더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사실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내 거를 훔쳐가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갖고 와서 가짜 데이터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문제. 근데 옛날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 자동차 해킹하는 문제, 랜섬웨어. 이런 점점 데이터에 대한 정직성, 보호, 데이터 갖고 장사하는 시대가 되고 권력의 시대가 되니까 이게 중요한. 그래서 부총장님하고 우리 정보보호 좀 키워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게 이런 게 있고요. 자, 제가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구글에서 갖고 가요. 그럼 그 데이터는 내 건가요? 구글 건가요? 우리 현욱이 누구 거 같아요? 근데 구글은 안 주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다 주지 말고 내가 데이터 센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 핸드폰에 굳이 바깥에 하지 말고 여기 다 데이터. 그러려면 여기에 슈퍼 또 데이터 센터가 돼. 자동차 안에도. 그리고 자동차 안에 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면 내가 카메라로 많은 데이터를 만들지만 그걸 네트워크로 보내려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소유하는 입장에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다 권력의 싸움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각자가 갖자는 게 엣지 컴퓨팅이고 모아서 자기네가 지배하겠다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여러분들 엣지 컴퓨팅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건지신 겁니다. 또 다른 이게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뭐냐? 메모리는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해. 두 배 곱하기도 아까 100배에 또 곱하기 두 개. 그리고 데이터를 누가 해킹하면 딱까봐 항상 어디다 저장해야 되잖아요. 백업으로 또 해야 돼. 또 곱하기 2야. 이게 숫자가 무시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한번 해 누가 소유할 건가 문제 민주주의 문제 데이터 오염 그 다음에 데이터 가지고 다 돈 벌면 우린 뭐 하고 살지 세금을 누가 낼 거냐 저는 데이터 세금도 내야 된다 우리 요즘 저 부동산 저거 잡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하자는 얘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 보유세 데이터 거래하면 데이터 거래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아이디어는 인간은 죽으면 데이터가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안 지워져. 그래서 제가 법을 만들자. 이상민 의원님. 메모리가 만들면 100년 되면 자폭하게. 자기 스스로 데이터 잊어버리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머릿속에 25W면 다 하는데 얘네들은 상당히 전력을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 소모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황당해. 제가 대통령 선거로 나온 저분 중에 허경영 이런 분 있지 않나요? 옛날에 그분 공약이 다 하게 너무 웃었는데 요즘 많이 그게 또 리얼하게 와닿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스워도 나중에 진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자. 요즘 헌법 논의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민주데이터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가지려면 데이터가 민주화돼야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서 나온다. 그러면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말이 다음에 나오면 꼭 저를 리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정해진 게 아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상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미래 상상의 세계는 절대 혼자서 안 돼요. 많은 지식과 대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 요즘 건물 짓잖아요, 도서관. 저 중에 한 층 전체를 카페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강의실도 커피 마시면서 해야 돼. 하고 노트북 켜놓고 더 이상 주입.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